60년 발효 명가 샘표 제공입니다. 천참이 제대로 담급니다. 60년 발효 명가 샘표 간장. 안녕하세요. 샘표와 함께하는 이명숙의 5분 요리입니다. 세계의 아름다운 음식편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돼지족발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맛있게 돼지족발 만들어 보겠는데요. 돼지족발 보통 이렇게 구입을 하셔서 많이 드시는데요. 또 엄마들 모임에 많이 요새들은 또 건강음식으로 한방 돼지족발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 임산부들이 이제 한 8개월, 9개월쯤 되면요. 돼지고기를 많이 드시는데요. 돼지족발의 그 영양분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돼지족발은요. 물론 손질을 다 된 거를 구입을 하시지만 찬물에 오래 담궈서 그 돼지물을 쭉 빼주시고 그 다음에 펄펄 끓는 물에 생강을 넣고 이제 한번 푹 끓이셔갖고 물은 버리고 다시 한번 이제 삶으실 적에 계피하고요. 또 팔각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영지버섯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방으로 계피를 넣으면은요. 그 향이 이제 또 돼지고기의 잡냄새를 싹 없애주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푹 다리시는데 다리실 적에 이제 양념을 하시는데요. 간장하고 그 다음에 토굴된장, 샘표 토굴된장 좀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연두로 간을 하시면은 아주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푹 끓여서 이제 한 2시간 끓이시면 돼지 그 발이 이렇게 칼집을 넣지 않아도 이렇게 다 갈라져서 먹음직스럽게 아주 색깔도 그 간장하고 토굴된장 색깔이 잘 배어서 이렇게 맛있게 되죠. 자, 준비된 돼지족발을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써실 적에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 이 막 돼지족발을 이렇게 엄청나게 큰데 어떻게 썰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양옆에 칼집을 한번 넣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칼집을 넣으시고 뼈를 이렇게 해서 살짝 벌리시면 딱 벌어지죠. 이렇게 해서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이렇게 잘 떨어져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그래서 자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해서 역시 또 이게 집에서 하는 맛이 또 제맛이 나죠. 이렇게 해서 또 특히 이북분들 많이 하시죠. 돼지족발 음식을 이렇게 해서 술안주로도 좋고 엄마들 또 모임에 이렇게 해서 간편하게 준비를 하시면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했고요. 또 이 앞발 부분이 맛있잖아요. 질레틴도 많고 이게 좀 드실 때 여자분들은 이러시는데 영양 참 만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돼지 이 발 부위도 마찬가지로 칼을 넣으시면 이렇게 잘 갈라지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자, 고기를 돼지갈비 이렇게 썰어서 이제 준비를 하신 다음에 물론 돼지갈비 하면 또 새우젓 양념을 맛있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늘 새우젓 준비를 했는데요. 새우젓은 짜니까 이게 반반, 새우젓하고 반반 이렇게 생수를 좀 넣으셔가지고 누그름하게 이렇게 해서 슴슴하게 이제 만들어주세요. 먼저. 그 다음에 다진 지금 풋고추를 조금 넣으시고 그 다음에 다진 파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요. 파 향하고 풋고추 향하고 좀 다르죠. 그 다음에 고춧가루. 고춧가루가 매운맛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단맛도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캡사이신이 또 지방을 분해해 주니까 다이어트에도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깨소금 또 마지막으로 향도 나게끔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같이 곁들여서 상에 올리시면 이제 양념으로 찍어 드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돼지족발을 준비하실 적에 아주 쉽게 집에서 한 2시간 이렇게 푹 끓이시면 아주 푸짐하게 모임 상차림이 이제 근사하게 잔치상도 뭐 쉽게 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세계의 아름다운 음식편 오늘은 맛있는 돼지족발 만들어 봤습니다.
샘표와 함께하는 이명숙의 5분 요리는 페이스북 샘표 1946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샘표. 얘들 끝자. 정신 못 차려.